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치 한 캔이 다 들어가는 묵은지 참치 김밥 해볼게요. 계란 지단을 준비할 건데요. 달걀 6알을 볼에 깨트려 넣고요. 소금, 맛술 같은 거 넣고서 잘 풀어주세요. 전 되게 큰 김밥을 만들 예정이라서 김밥 하나당 달걀이 2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달걀 비린내에 민감한 분들은요, 맛술, 미림, 청주 등을 넣고서 섞어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비린내를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달걀 지단을 부쳐줄 건데요. 이제 팬에 오일 넣고 달걀물 적당량 넣고서 얇게 부쳐주세요. 지단 만들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계란말이 만들어서 그냥 도톰하게 넣어도 되고, 이 계란말이 팬에 그냥 달걀물 왕창 넣고서 두껍게 부쳐도 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얇은 지단을 여러 장 만들어서 이제 이 친구를 곱게 채 썰어줄 거예요. 저는 달걀 지단 많이 넣을 예정이라서 좀 되돌리면 얇게 그리고 좀 더 많이 채를 썰어서 준비해줬어요. 이제 묵은지를 준비할 건데요. 묵은지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시잖아요. 그래서 설탕, 참기름 넣고서 조물조물 버무려 준비해 주시면 묵은지 준비도 완성이에요. 묵은지 같은 경우는 대략 4분의 1 포기 보다는 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참치는 150g 한 캔 사용 다 했어요. 체에 받쳐서 물기 빼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참치 150g 보다 조금 더 큰 거 사용하셔도 예, 무방합니다. 좀 집에 있는 게 이거 하나였어요. 정말 큰 김밥을 쌀 때 안 터지는 비법은요, 김 반장이나 한 장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정말 별거 없어요. 저처럼 밥풀을 이용해서 김 두 장을 이어 붙이고요. 여기다가 밥 한 덩어리 얇게 펴 바르듯이 놓아주고, 우리가 양념한 묵은지 있죠? 묵은지 올려주세요. 묵은지는 작은 건 두 줄, 큰 건 한 줄 정도 넣으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물기 뺀 참치 한 캔 다 넣어주세요. 참치 한 캔이 들어가서 뻑뻑할 것 같다 이럴 때는 참치에 마요네즈로 좀 간을 해줘도 좋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계란지단을 왕창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덜 뻑뻑해요. 계란지단은 총 3등분 해서 그중 3분의 1을 가량을 넣었어요. 정말 듬뿍 들어가죠. 너무 좋더라고요. 계란지단 듬뿍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냥 돌돌돌 말아주세요. 김말이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감싸듯이 올려준 다음에 돌돌돌돌 좀 약간 단단하게 말린다는 느낌으로 돌돌돌 말아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대왕김밥 싸는 거 보여드릴게요. 김 두 장 이어 붙이는데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반장만 이어 붙여도 좋아요. 김 이어 붙이고 밥풀 이용해서 이어 붙이고 밥 한 덩어리 정도 얇게 펴발라서 예. 펴발라주는데 이때 손에 물이나 참기름을 좀 발라주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정말 막 밥풀이 막 달라붙어요. 그거 되게 기분 별로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펴발라준 다음에 이번엔 참치가 없어요. 참치가 없기 때문에 묵은지랑 계란지단만 넣을 거예요. 자, 왕창 넣었어요. 왕창 재료를 넣어서 다시 한번 돌돌돌 말아주면은 뭐 끝이에요. 이번 김밥의 컨셉은요, 그냥 집에 있는 정말 집에 누구나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맛있는 왕김밥 만드는 게 오늘의 컨셉이에요. 김밥을 돌돌 말아준 다음에 끝부분은 물 살짝 칠해서 예,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약간 그 맛단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놓아준 뒤에 썰어주면 좀 더 단단해요. 김밥을 자르기 전에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참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칼을 좀 날카롭게, 칼이 잘 들어야 돼요. 김밥 썰 때는 그래야 김밥 재료가 뭉개지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로 뚝 써는 게 아니라 쓱싹쓱싹 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아시죠? 쓱싹쓱싹 이래야 밥알이 뭉개지지 않고 재료도 뭉개지지 않아요. 이렇게 쓱싹쓱싹 썰어서 맛있게 드셔주면 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김밥이 너무너무 크고 정말 맛있어요. 이게 묵은지 참치, 예, 묵창김밥이고요. 이번에 썰어지는 김밥은 제가 맘대로 별명을 지었는데 묵게김밥, 묵은지 계란김밥이에요. 그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